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이제 배당락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배당락일에 대한 투자 전략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균형에서 기회가 발생한다. 뭐 요즘에 굉장히 상품들이 많죠. ETF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 그 각각의 상품들 간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때 배당을 통한 또 내지는 배당락을 통한 투자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전략이 한 3개씩 나왔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일단 최근에 그 우리가 눈여겨봤던 것은 배당부 시세를 금방 회복하더라.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화학업종에 대해서 기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화학업종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네요. 그래서 전망이 여전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 되겠죠. 이 비수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만은 DB하이텍은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주 짧은 리포트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DB하이텍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에서 나온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렇죠? 올 4분기 예상 매출액 2140억,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 전망하는데 영업이익 460억이라고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는 78% 증가한 것이지만 분기로 하면은 뭐 한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의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가 398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연말 연초가 계절적 비수기지만 CIS라든지 PMIC 수요 호조로 가동률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TSMC 등 주요 선두 업체들의 수주 호조에 의한 낙수 효과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인치 파운드리 수요 호조 지속 그리고 2020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리적으로 생산시설의 증설은 없지만 장비 효율성 개선과 전환 투자로 이 동부하이텍의 8인치 생산 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평년 대비해서 비수기 수요가 견조해서 캐파의 증가가 없어도 2020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1900억 원 정도 본다고 합니다. 야, 괜찮네요. 그렇죠? 연간 기준으로.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목표 주가를 29,000원 냈네요. 그렇죠? 실적 추정치 상단 및 목표로 하는 PER 수준 이런 것들을 상향해서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31.8% 상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세 가지를 짚어놨는데요. 첫 번째, IoT, 빅데이터 등에 의한 중장기 8인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78%, 뭐 100% 미만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이 2020년 포워드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하는 PER 수준이 8.99배. 우리 시장의 지금 평균적인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평균에는 뭐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그룹 대비해서 본다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 리포트를 살펴드린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동부하이텍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